부진하는 인터뷰에 저는 샤이니예요. 쥬니,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이 뭔지 아세요, 혹시? 캠이요? 푸아그라? 저도 사실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피자였다고 합니다. 왜? 피자! 무슨 피자일 것 같아요? 도미노 프리미엄 피자? 이런 거? 그게 아니라요. 무려 7천억 원짜리 피자였다고 하는데요. 7천억이요? 네네네. 저도 놀랐습니다. 2010년 5월 22일 미국의 한 프로그래머가요.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두 판을 사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비트코인 한 코인당 지금 약 7천만 원. 이걸 계산해보면 그 두 판에 약 7천억 원이었다고 해요. 와, 세상에. 요즘 이렇게 가상화폐, 비트코인, 블록체인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많잖아요. 오늘 그 분야의 완전 전전전전 전문가 오셨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오셨습니다. 알고랑 TV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기자님 요새 너무 바쁘시죠? 네, 요즘 물이 들어와서요.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이때 줘야지. 그렇죠. 제가 3월 말을 중심으로 드디어 회사 생활을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나오니까 드디어 고라니 돈을 벌었구나. 당연하죠. 원화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알고라를 검색해주세요. 저도 기자님을 검색을 해보고 팬이 또 되었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노졌는데 네. 한몫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이게 사실은 2018년만 해도 그때 폭락을 하면서 역시 저건 사기였어 이랬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인식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블록체인이 사기였다기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이 사기다. 아, 비트코인이 사기다. 제가 2017년 1월인가 2월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샀거든요. 그때 전 재산을 다 넣었어야 되는데 아. 그때 당시 거래소로 20만 원을 입금해서 네. 12만 원어치 0.1비트를 사고 나머지 8만 원으로 뭘 해야 되지? 라고 보니까 이더리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이더리움을 또 샀습니다. 당시 만 원이 됐나 안 됐나 약간 네? 그런 가격이에요. 참고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약 7천만 원이 넘고요. 이더리움은 500만 원이 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전세사를 털지 못하고 딱 20만 원만 어치 투자하다가 2017년 말에 들어서야 왜 가격이 오르면 확신이 생기나요? 맞아 맞아. 맞아. 문제가 뭐냐면 그때는 잡코인이 미래다. 아~ 그래서 당시만 해도 이 이른바 잡코인이라고 하는 코인들이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네네. 그 제가 그때 당시 비트 이더를 잘 투자했으면 지금 더 부자가 됐을 텐데 코인이 갈아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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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나니까 현타가 오더라고요. 네. 이것이 진정한 투자인가 다시 들여다보니까 아, 잡코인이 미래가 아니구나 알았어. 라고 해서 그 떨어진 부스러기를 다시 모아다가 네. 비트코인을 2018년 하반기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네. 월급을 받으면 차곡차곡 사기 시작했거든요. 일부 금액을? 네. 아, 라떼는 말이 안 돼. 월급 받으면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저축은행을 찾아가서 월급의 일정 부분을 떼다가 일단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소비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월급의 일정 부분을 떼다가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꾸준히? 네, 적립 매수. 그러니까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네. 보시는 거죠. 장기로 투자하면 언젠가는 이건 오를 거다라고 보고 와. 있어서 그때는 그 영끌 해가지고 집을 산 상황이었거든요. 집을 그때 사셨어요? 이렇게 제가 비트코인을 말하고 다니지만 지금까지 가장 수익금이 높은 투자는 집 산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역시 부동산이 마치 기승전 부동산처럼 되는데 부동산에게 목돈이 확 들어가는 거고 맞아. 비트코인은 월급 받아서 차곡차곡차곡 쌓았잖아요. 맞네. 근데 수익률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했고요. 사실 제 포지션의 대부분은 비트코인, 이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바이낸스 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네. 이 세 개의 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잡알트 정도 비중이 10% 정도 되거든요. 이른바 이 잡알트는 장기 관점에서 투자한다라기보다는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비트, 이더, 바이낸스를 말씀드린 건 네. 이거는 사고 팔지 않아요. 그냥 사서 모으는 꾸준히 거고요. 네. 적립만 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근데 단지 고란 기자님뿐만 아니라 JP모건 한때는 조금 이런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었는데 네. 이제는 달라진 모습이란 말이죠. 2017년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회장이 있는데 이분이 네. 월가의 황제예요. 그 월가에서도 오, 막 이렇게 아. 이제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2017년에 비트코인은 사기다 라고 했어요. 자기 직원들 가운데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 있으면 다 잘라버리겠다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아, 제이미 다이먼이 맞았다 라는 약간 이런 얘기들이
일이 나왔었죠. 그렇겠네. 근데 이제 시장이 올라오고 나스닥 상장사가 비트코인을 샀다. 테슬라도 샀다. 맞아. 비트코인을 적격 투자 대상에 포함시켰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입장이 되게 바뀌었어요. 나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싫다. 하지만 고객들이 원하기 때문에 조만간 상품을 내놓을 거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안에 네. 그 비트코인 관련 상품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어느 대기업에서 몇 천억인가를 우리나라에서 산 건 아니고요. 애매한 게 넥슨의 일본 법인이 샀습니다. 아, 현금 자산의 2%가 3%를 맞아. 샀다고 했어요. 네. 약 1억 달러 정도를 샀고 우리나라 돈 한 1,100억 정도를 샀고 네. 돈 진짜 많네 싶은데 이게 회사가 현금을 들고 있으면 기존에는 보통 국채를 들고 있어요. 네. 근데 국채 수익률이 너무 떨어졌어요. 심지어는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이러면 들고 있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네. 이걸 이제 약간 어려운 말로 인플레이션 헤지라고 하는데 맞아. 인플레이션 헤지를 하는 수단 중에 하나로 넥슨도 비트코인을 골랐다라고 해요. 게다가 이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금융기관이 투자하기에는 약간 생소한 자산이 맞고 네. 비트코인을 놓고도 아직도 설왕설래가 오가는 와중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못하고 네. 포트폴리오의 2% 3% 정도 충분히 많은 돈인 것 같은데 네, 네, 네. 심지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확신이 있는 네. 나스닥 상장사 가운데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마이크 셀리는 사람이 그 회사를 창업하고 지분을 네. 가장 많이 들고 있는 1대 주주예요. 이 사람이 지난해 코로나가 닥치면서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네, 네. 회사가 들고 있는 현금을 국채를 투자했었는데 국채가 아까 마이너스 네. 수익률이 됐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표현을 따지면 야 내가 네 놓고 있는 얼음 위에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점점점 우리 회사 현금이 사라져간다. 과연 이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이렇게 보다가 비트코인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지난해 8월, 9월에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을 동원해서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해 12월에는 6억 5천만 달러의 전환사채. 이 말이 전환사채지 그냥 빚내는 거거든요. 네. 빚을 내가지고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그러다가 2월에 10억 5천만 달러를 또 추가로 전환사채 발행해서 또 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넥슨 같은 경우에는 현금 자산의 약 2%에서 3% 정도 들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같은 회사는 회사 시가총액의 70%가 비트코인입니다. 와, 엄청나죠? 이 회사 참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는 비트코인 가격과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말되네. 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지금은 약간 성격이 바뀌어서 그냥 비트코인 헤지 펀드다 라고 이제 성격을 규정하더라고요. 와. 비트코인은 뭐 디지털 금? 금은 왜 또 금이에요? 이런 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역사상 네. 가치 저장의 수단, 가장 오랫동안 기능한 게 금이에요. 그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떠올려보세요. 부동산? 그렇죠.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제가 미국 부동산을 사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배리어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원유 뭐 이런 것. 원유는 실물이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 그걸 어디다 보관을 할 거며.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뭐가 있냐를 생각해 보면 딱히 뭐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금을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현금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에 따라서 그 실제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사실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금이었고 이게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고 하는 게요. 되게 애매해요. 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온스당 1,800달러 정도 하거든요. 2004년에 이제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금값이 폭등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온스당 별로 안 했어요. 네. 근데 지금 1,800달러잖아요.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실물 가치, 투자 가치. 실물 가치는 뭐냐면 뭐 금리를 한다거나 뭐 귀금속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금값이 2,000달러를 갔다가 온스당 1,800달러 갔다가 1,600달러 갔다가 다시 2,000달러 갔다라고 했을 때 그럼 실제로 금 수요가 1,800달러 어치만큼 있다가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이랬을까? 아니 수요 자체는 굉장히 스테디합니다. 약간씩 늘어나겠죠. 근데 이렇게 출렁이지 않아요. 근데 금값을 보면 이렇게 출렁이거든요. 이건 뭐다? 투자 가치 투자.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금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는 투자 가치인 거예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금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금값이 결정이 되는데 왜 금에다 가치 저장을 해야 돼? 사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옛날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아 금은 가치가 있어 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네네. 결국 가치 저장의 수단의 근본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믿음이거든요. 암묵적 합의. 그렇죠. 모든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난다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맞네. 예. 실제로 지금의 가격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지금 가격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네. 게다가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무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공급은 제한적인데 성질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가치조작의 수단으로 이제 우리가 다들 금을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공급이 제한돼 있어요. 저도 살게 된 이유가 이게 한정돼 있는 단 얘기를 듣고 저도 샀거든요. 네. 게다가 이게 디지털이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100년 들고 있는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네네. 그리고 금의 특징이 뭐냐면 비교적 휴대가 간편합니다. 비교적. 근데 이 비트코인은 휴대가 용이한 것을 넘어서 이거 그냥 전자적으로 그냥 그래요. 있는 거잖아요. 휴대할 필요도 없는 필요, 거지. 필요가 없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국경도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비행기를 타고서 금괴를 들고 나갈 때는 이렇게 신고해야 되거든요. 관세청에.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여기서 미국에 있는 누군가의 계좌에다가 이걸 보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그냥 인출하면 그냥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디지털 세상인 지금 시대에는 네. 투자 가치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맞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또 이 질문 해보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Doge Father의 말을 듣고 도지코인을 조금 샀거든요. 그 머스크 노래 진짜 웃기다. 그래서 그 SNL 나왔을 때 네. 그 이제 예고편이 나오는데 머스크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빡 얘기하는 이렇게 들었잖아요. 사람들 반응이 머스크가 영어하니까 이상하다. 근데 도지코인 실체를 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도지코인이 보통의 평가는 야,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고 맞아. 실체가 없고 무한정 발행 가능하고 네. 머스크가 장난질처럼한 트윗에 막 가격이 왔다 갔다 맞아. 하고 이게 맞아. 말이 되냐 펌핑의 전형이다 뭐 말이 많아요. 네. 도지코인은 머스크가 민중의 화폐라는 표현을 썼어요. 민중의 화폐? 네. 그 도지코인의 가치를 보증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도지코인이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늘어난 본격적인 계기가 사실 머스크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국가가 보증한 화폐였다면 도지는 국민이 보증하는 화폐가 아니냐.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올 때 캐시를 꿈꿨다고 했잖아요. 네네, 맞아. 이게 발행량이 제한이 되면서 캐시는 못 되는 운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에셋이 그냥 됐고. 그런데 도지코인을 보면 아까 무한정 발행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무한정 발행은 맞는데 발행량은 제한됐습니다. 1년에 약 52억 개의 도지코인이 발행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처음에 발행이 됐을 때는 인플레이션율이 25% 30% 됐어요. 그런데 이게 그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게 연간 새로 발행되는 그 양이 분자고 네. 그 밑에 이제 분모가 그거잖아요. 총 발행량이잖아요. 네. 근데 총 발행량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쌓여가고 있잖아요. 네, 네. 시간이 지나면서 총 발행량이 이미 늘었어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해보면 4%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그... 인플레이션율은 점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요. 예, 예. 4%가 달러 인플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도지코인이 법정화폐 비교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맞네. 네. 게다가 지금의 법정화폐 발행은 어떻게 되냐면 연준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어떻게 보냐면 일종의 이제 정치 논리로 해서 되는 거예요. 그건 센트럴라이즈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달러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 네네. 근데 이 도지코인은 그냥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1분에 만 개씩. 52억 개가. 그럼 오히려 더 공정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도지코인의 문제가 특정 소수에게 도지코인이 굉장히 그 집중돼 있다는 거거든요. 1등 지갑이요. 네. 28%인가 25% 압박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가 머스크 아니냐는 얘기가 맞아, 나오고 있어요. 맞아. 그게 그 말이구나. 근데 이 상위에 몰빵된 사람들이 추가로 물량을 매수하지 않으면 매년 52억 개씩 발행이 되기 때문에 지분율은 점차 낮아집니다. 아, 네.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화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게다가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주도 세력이 없어요. 이미 그걸 만들었던 사람들 다 팔고 떠났어. 아 그래요?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야, 화폐를 왜 투자해? 화폐라고 하는 건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니까 인플레이션율이 적어진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있는 거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화폐로 정착해 나가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포텐셜과 인플레에 따라서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과 이쪽 올라가는 게 더 크다는 거죠. 그치. 점점점 화폐로 인정을 하게 되면서 네네. 실제로 이제 머스크가 스페이스를 도지코인으로 결제를 받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스페이스X. 맞아요. 네. 그리고 오클랜드 야구 경기장에서는 그 티켓을 도지코인으로 팔기도 했고요.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을 했는데 점점점점 이 도지코인을 실제 화폐로 쓰는 업체들이 늘어나면 그 어떤 국가가 보증해 주지도 않지만 민중의 힘으로 만들어낸 민중의 화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네네. 현재 벌어지는 모습은
그야말로 펌핑과 덤핑에. 펌핑과 덤핑? 너무 이게 변동성이 맞아요. 너무 크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투자 맞습니다. 네. 이게 뭔가 비트코인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도지코인이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에 했지만 물렸습니다. 사실은. 아, 저기서 물리셨구나. 물렸습니다. 저희 신랑도 물렸습니다. 물렸습니다. 네. 현실은 물렸습니다. 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